우울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7가지 사실. 우울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7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의 태양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하라. 우울증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정신적 장애로 결근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항우울제는 제약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항우울제 복용자들이 10에서 15%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걸까? 진실은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은 없으며 우울증의 사례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지만 기분이 최악인 날 기억하면 좋을 만한 간단한 사실들이 있다. 오늘 이 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존감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의 자존감에 따라서 당신이 주변 세상을 보거나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가져야 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집착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당신이 그것을 얻을 능력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존감 부족은 내적 불균형과 갈등을 야기하며 인생 전반에 걸쳐 당신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종종 가장 위험한 형태의 우울증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이 없다. 문제는 당신 내면에 있으며 어릴 때부터 속에서 자라온 것일 수도 있다. 가족의 상황이 항상 어려웠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다면, 혹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자존감을 낮을 가능성이 높다. 매일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마음에 담고 있으며 동기를 잃고 좌절감이 우울증이 되도록 부추긴다. 당신의 자존감에 꼭 신경을 써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임을 확신을 후해라.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 같은 고통도 그리고 우울증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꿈을 꾸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당신의 우울증도 결국 멀리 희미하게 있다가 사라진 그림자처럼 당신을 놓아줄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는 과거이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더 이상 있지 않다. 한 달 전이나 1년 전 일에 집중하는 것이 고통만 줄 뿐이라면 대체 무엇에 좋은가? 그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으며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당신에게는 미래를 말해주는 마법의 구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가질 자격이 있는 강렬함과 행복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당신의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되 맞는 사람에게 요청하라. 너의 가족이 너가 가장 먼저 의지할 대상이고 너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나 슬픈,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이라고 믿는다. 조심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알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며 당신에게 적시에 적당한 말을 해주는 가족과 친구에게 의지하라. 우울증은 집을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이다. 우울증은 블라인드로 가려진 어두움을 사랑한다. 이런 환경은 당신이 스스로를 부정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에 가두어 놓은 침묵을 조장한다. 우울증이 당신을 속이게 하지 말아라. 밖으로 나가 최소 30분 동안 산책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라. 매일 당신의 주변을 생동감, 움직임, 빛, 기쁨으로 채워라. 우울증은 불량식품을 좋아한다. 페이스트리, 과자,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은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사실 부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에 힘을 주며 우울증의 화학불 균형을 촉진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기 시작하고 물과 차를 마셔라.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독소를 제거할 것이다. 우울증에 안 돼 라고 말하라. 수입지 않다. 우울증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힘과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다. 당신은 행복을 다시 찾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열정과 희망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 그럼 당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칙칙한 그림자를 벗어나보는 건 어떤가.